안녕하세요. 노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 날씨는 좀 괜찮아요. 추위는 그렇게 춥지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오늘은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고 좋은 곳 있으면 한번 영상이 많이 담아볼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이런데 지금 눈이 있어서 다니는 거예요. 눈이 있어서 다니고 이 산을 다니다 보면 오랜 경험으로 어느 정도의 버섯이 있겠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지. 나그잡이로 다녀봐야 정말 고생만 합니다. 정말 고생만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있겠다 그런 게 감이 와요. 벌써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버섯을. 정말 대단합니다. 이 거리. 아주 이 거리 정말 대단해요. 얼음 봐요. 아이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나무가 이 나무가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고요. 바로 이 옆에 자라는 나무가 박달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나무는 사슬의 나무죠. 차가버섯도 자라고 편상황버섯, 자작상황버섯도 자라는 사슬의 나무입니다. 역시도 편상황버섯, 박달상황버섯, 박달차가버섯이 기다리는 박달나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왜 이렇게 있는 줄 아세요? 솔방울이? 솔방울이 왜 이렇게 있느냐? 이거는요, 새들이 소나무의 씨앗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다 박아 놓습니다. 나무 아니면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소나무 껍질에다 박아 놓고 턱턱턱 쪼면서 쉽게 빼먹기 위해서.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턱턱턱 쥐면서 소나무 씨앗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나무 씨앗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박아놓고요. 새들이 이렇게 짜 먹습니다. 짜 먹은 흔적이 보이시죠? 새들이 이렇게 영리해요. 아주 녀석들이. 온통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거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딱 이게 동물이 지나가다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이게 조여들고 여기 걸린 이 얼마나 나무에 걸려놓은 건 절대 안 풀리죠. 걸린 동물은 몸부림치다가 죽게 돼 있어요. 이 나쁜 사람들 여기 이 높은 산에까지 와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냥도 다니고 하는데 이거 일단 제거를 할게요. 이곳에도 이렇게 표고버섯이 있고요. 예, 저 그저께 삼척에서 가져온 표고버섯 갖다가요, 닭백숙을 끓여 먹고 거기다가 또 표고버섯 집어넣어서 찹쌀죽도 끓여 먹고 했습니다.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향도 좋고요. 역시 자연산이에요. 예, 커다란 나무에 쓰러진 데서 이렇게 표고버섯들 잔뜩 자라고 있네요. 여기 올 봄에도 상당히 나올 녀석들입니다. 올 봄이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이거 표고버섯 보세요. 눈이 녹으면서 근데 상태 너무 좋아요. 상태가
야, 이때까지 해가지고 쭉 달렸어요. 많이 달렸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거 봐요. 요 아래까지 해서. 야, 괜찮죠? 이거 표고버섯 된장찌개 끓여 먹어도 맛있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것도 따갈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따갈 거예요, 다. 자, 지금 표고버섯을 따고요. 이 정도면 한 4kg, 생으로 해서 한 4kg 정도 돼요. 4kg가 넘겼어요. 이 정도. 그래서 표고버섯은 1kg 됐어요. 아주 좋은데요, 상태들이 아주 좋아요. 이거, 아, 닭죽 끓일 때 표고버섯 같이 집어넣어서 죽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짐승이 지나간 자리로 해서 길로 해서요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 길이 짐승 지나간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경사도 지고 힘드네요.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길쭉 이렇게 길이 났어요. 짐승들이 편하게 가네요. 이거 보세요.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썩으면서 이렇게 파였더니 그 안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야, 둥지를 틀고 그 위에 이렇게 눈이 쌓여있네요. 아, 정말 이쁜데요? 참 이뻐요. 어떤 여기다 이렇게 둥지를 틀었을까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엄마 무시한 다리 덩굴입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어쩜 이렇게 다리 덩굴이 큰지. 제 팔뚝이 한 3배, 4배 되겠어요. 와. 자, 저기 지금, 이 쓰러진 전나무예요, 지금. 소나무 잣나이버섯이요. 저렇게 달려있네요. 잣나이블러초가. 소나무 잣나이버섯이죠. 저기도 있고. 요 밑에 부러진 데 있죠?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저거 한번 따볼까요? 가서 한번. 제가 요렇게 올라가서,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쓰러진 데 올라가서 한번 따볼게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맑은 버섯이 하나 있는데, 아직 지방을 만한 게 있네요. 아주 작은 녀석이 하나 달려가고 아이고, 참. 어떻게 딱 하나 요만한 게 자랄까요? 이 커다란 벌나무가 뒤틀리면서 이렇게 쪼개지고 말았네요. 아이고,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이 옷의 껍질. 껍질 상당히 두꺼운데요. 아유, 아깝죠? 얘는 죽은 겁니다. 이렇게 뒤틀리고 부러져서. 아유, 아깝다. 온통 하얗게 눈이 와서 너무 이뻐요. 이제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아, 이런 데를 다닐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해요. 그쵸? 너무 좋네요. 아, 전 지금 상당히 희한한 걸 봤어요. 여기가 지금 분비나무가 부러졌고요. 이렇게 분비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지금 생전 처음 봤어요. 산에 다니면서 처음 봤는데, 이렇게 침엽수에 표고버섯이 이렇게 자랐어요. 이거 봐요. 예? 표고버섯이 이렇게 자랐었어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표고버섯이 많네요. 야, 전 진짜, 이 침엽수에 자라는 표고버섯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여자 다니면서, 수십 년산 다니면서 표고버섯에 분비나무에 이렇게 침엽수에
표고버섯이 자라는 건 처음 보네요.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어쩜 이렇게 잘하지? 맛도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맛이 희한하죠? 어떻게 침엽수를, 침엽수에서 자라면 맛도 달라야 되는데, 맛도 똑같아요, 지금요. 아, 진짜 신기하네. 한번 따볼까요? 꼭 거짓말처럼 이렇게 달려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보셨죠? 예? 이거 딴 자리랑. 이야. 맛이 똑같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게 이거 보세요. 참나 진짜. 이거 올 봄에 한번 다시 와보겠어요. 또 나나나나. 와, 정말 대박입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이러한 표고버섯을 본다는 게 그것도 상태 굉장히 좋은 녀석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표고와 이 상태 좋은 이 표고버섯들이 이거 보세요. 와, 진짜 굉장히 많네요. 이것만 해도 그냥 실컷 먹겠는데요. 와,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상태도 다 좋아. 이것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커다란 개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개나무가 쓰러졌고요. 여기도 역시 어린 유생들이, 개상버섯 어린 유생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자라요. 이, 저기 뭐랄까, 이 나무에 비해서, 나무에 비해서 이 개상버섯이 유생들이 너무 작아요. 아이고, 이거 언제 자랄까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쓰러지면서 부러진 나무에서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쵸? 요 밑에까지 해가지고 어린 녀석들은 이렇게 있는데 큰 거 보기엔 힘드네요. 그나마 요 정도가 큰 거예요, 여기서는요. 지금 가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눈을 덮고 있는 개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개상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쵸? 개상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요. 네, 크진 않아요. 지금 개나무에 지금 개상버섯이 덕지덕지부터 자라고 있네요. 많이 자라고 있는데 높아요. 너무 높아서. 야,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그쵸? 아, 오늘 힘들게 산행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요즘 계속 따뜻하니까는 그래도 얼굴은 괜찮아요. 얼굴은 괜찮고, 장갑을 안 끼고 다녀도 괜찮을만 하고요. 자, 오늘 뭐 많이 본 건 없어요. 많이 본 건 없고, 표고버섯이요. 생각 외로 표고버섯들을 많이 봐가지고 다른 건 많이 본 건 없는데 표고버섯은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게 생물이었으면 20kg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바짝 말른 표고버섯을 봤고 그걸 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맛있게 요리를 해 먹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된장찌개도 넣고 죽도 끓여 먹고 백숙도 만들어 먹고 맛있게 먹어야지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다가 개상암 어린 것들 유생들도 좀 꽤 봤습니다. 좀 기다리면 나중에 나중에 괜찮은 녀석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게 오늘 가져온 표고버섯입니다. 자, 지금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잡채를 만들었고요. 이거 잡채를 제가 엄청 좋아해요. 잡채에다가 이렇게 밥 비벼가지고요.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해서 며칠 두고 먹을 겁니다. 자연산 표고버섯도 들어가고요. 여기 다 들어갔어요. 맛있겠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